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출산을 하러 왔는데요. 양수가 터지고 한50% 정도, 5cm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, 사실 저는 모통이 너무 잘 들어서 별로 안 아파요. 별로가 아니라 사실 한 개도 안 아파요. 근데 이제 새벽 3시 반부터 진통을 할 때는, 진통이 어떤 느낌이지?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, 맘카페 보면 진통은 진통인 거 안다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, 제가 정작 진통을 느껴보니까 진통인 걸 알더라고요. 그냥 배 아픈 데가 아니라, 아, 이건 진통이야. 이게 진통 아니면 난 애기 못 낳아. 이런 느낌으로 진통이 와요. 근데 그렇게 오래 진통을 안 느끼고 다행히 1시간 반 정도 솔직히 참을 만했고, 왜냐면 하늘이 노래질 때 병원 오라고 해요. 하늘이 안 노랬거든요.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참다가 한 30분, 20분 정도는, 아, 이거는 진짜 안 가면 안 되겠다. 가서 빠꾸를 맞더라도 다시 가야 되겠다 싶을 때 왔습니다. 그랬더니 3cm가 열려 있었어요. 다행이에요. 좀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. 오자마자 관장하고 관장하자마자 무통을 맞았어요. 무통도 하나도 안 아프고, 관장도 뭐 참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5분 다 참았어요.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. 제모는 제가 왁싱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굴욕적인 게 없고, 이제 소변줄 연결해서 소변 뺄때 그게 약간 뭐 굴욕적일 수는 있겠는데, 사실 애기 낳는 일 자체가 굴욕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굴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, 무통주사 맞으면 부작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, 너무 간지러워요. 진짜 알레르기가 다 퍼진 것처럼 너무 간지러워서, 아까 신랑 손톱 깎고 긁어달라고 해서 여기서 손톱 깎고 긁었어요. 진짜 간지러워. 온몸이 간지럽고, 특히 이배 쪽에 태동 검사할 때 이렇게 찍찍이를 몸으로 감는데, 그 라인이 너무 간지러워요. 미쳐버릴 것 같아. 하지만 예상외로 너무 아프다는 항생제 주사밖에 없어요. 진통이야 뭐 당연히 아픈 거고, 항생제 주사가 진짜 아파요. 근데 이건 거의 뭐 1초간의 아픔이니까, 이제 나을 때만 산통만 견디면 예쁜 목덩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통 또 맞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무통 맞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.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. 안녕.